이 가파른 어둠 앞에 있는 부정과 강제 인생에 과연 한 줄기 빛이 비출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분들 모셔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인간 실격의 허진호 감독님과 배우 전도연 씨, 류준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진호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간 실격을 연출한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도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실격에서 이부정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인간 실격에서 이강재 역할을 맡은 류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하이라이트를 보고 와서 그런지 저는 지금 부정과 강제와 함께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감독님 어떠세요? 하이라이트 보시니까. 재밌어 보이는데요. 아, 진짜로 본인이 만드셨지만 너무 재밌어 보이는. 네,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짧은 영상인데 정말 강하게 몰입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요. 자, 전도연 씨 어떠세요? 오늘 제작 발표에 이제 공식 제작 발표에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떨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사실 이야기가 강제 이야기, 부정 이야기가 따로 가다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강제를 보고 아, 내가 이런 드라마를 찍었구나,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 그 강제 역을 맡은 류준열 씨는 강제가 사실 그 인간 실격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대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작 발표회에 배우 역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JTBC에서 어떤 뭐 요청이나 요구가 있었나요? 네, 오늘 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네, 그래 가지고요. 네, 어제 저녁도 좀 적게 먹고 네. 네, 좀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기 위해서 좀 애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컨디션 최상의 배우의 모습인데 한 시간 잘 부탁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한 시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서면으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질문 보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간 스포츠 강혜준 기자님, 서지수 기자님, 그리고 뉴시스 강진아 기자님, TV데일리의 김종훈 기자님 등등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아마 다 성함, 그다 질문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많은 질문을 대신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진호 감독님께 작품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인간 실격은 인생의 중턱에서 문득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실격은 어떤 드라마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경림 씨가 정말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어떤 여자와 또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남자가 만나서 그들이 가진 어떤 고통이나 그런 상처들을 치유받고 회복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서로의 아픔 속에서 공감하면서 치유하는 그 과정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응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남녀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만이 아닌 청춘 혹은 가족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인간 실격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무슨 방패출 게임처럼 이 이제 키워드가 맞아야 됩니다. 예. 저도 오늘 이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요, 먼저 이렇게 이두 배우가 만나는 그런 느낌들이 정말 두근두근 거렸던 것 맞아요. 예.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두 배우가 만나서 그 극중의 역할에서 정말 그들의 상처를 다독여주는 토닥토닥 뭐 이런 느낌, 그런 상처를 다독여주는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서 주는 어떤 작은 감동들,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드라마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 배우분의 이제 첫 호흡, 정말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호흡과 그리고 이야기의 힘,
그리고 이야기에서 전해주는 치유와 공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전도연 씨, 인간 실격으로 5년 만에 드라마 복귀를 앞두고 계시는데 그 선택만으로도 정말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간 실격을 선택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저는 작품을 선택하는 데 이유는 똑같은 것 같아요. 대본이었고요. 근데 박경림 씨도 오래전부터 저를 봐서 알겠지만 되게 무겁고 어두운 작품을 피하고 싶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조금 어둡지만 그래도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라 인간 실격을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과연 이 부정을 표현하는데 이 연기를 하는데 전도연 씨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든 건 저뿐만 아닐 거예요. 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워낙 밝은 분이시라. 예. 자, 대본을 읽었을 때 첫 느낌 어떠셨어요? 전도연 씨. 굉장히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 부정한테 굉장히 감정이 많이 이입됐는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연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 부정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냐 이런 되게 좀 모순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많은 것을 이룬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과 이렇게 동화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너튜브에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토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제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9살 아이와 부정이 돼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이미 너무 부정의 그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그 잘못 지어진 건물처럼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라는 그 얘기에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맞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부정의 매력은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부정의 매력이 뭐예요? 강재가 생각할 때 부정의 매력은 뭡니까? 아, 부정의 매력이요? 네. 아, 선배님 매력만 생각하고 있다가 네. 부정은 좀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느끼는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떨 때는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안고 가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좀 굉장히 성숙한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부정의 매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도연 씨의 매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둘 다요. 둘 다죠. 지금 굉장히 비슷해서. 네네. 네. 자, 그럼 마이크 잡으신 김에 류준열 씨 여쭤볼게요. 참 희한하게 류준열 씨도 5년 만에 드라마 볼게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류준열 씨는 온빨 로맨스. 그리고 전도연 씨는 굿와이프. 두 분 다 2016년. 네네. 예, 이 작품이 어떻게 류준열 씨의 마음을 흔들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나리오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많은 배우들이 그렇겠지만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늘 답변이 이래가지고 저는 어떤 감독님과 어떤 배우와 작업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데뷔 전부터 정말 재밌는 작품 이제 극장에서 늘 보고 즐겼던 작품들을 두 분이 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뭐 고민할 여지가 없죠. 네, 시나리오가 좋은데 두 분과 함께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무조건 하겠다. 뭐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고 제발 좀 써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막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그죠? 네, 무조건 이건 해야 한다. 네, 책이 저한테 들어왔지만. 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 제가 하겠다고. 아, 그럼 대답을 상당히 일찍 하셨게 빨리 하셨겠네요. 안 읽어보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정도로 하여튼 결정하기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류준열 씨 하면 그동안 이제 전작들을 통해서 청춘의 얼굴, 청춘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강제입니다. 강제의 매력은 뭡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기존에 했던 작품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뭔가 성장하고 뭔가 깨우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지금은 어떤 본인이 생각했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고 그랬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떤 정말 길 잃은 그런 인물 그리고 그 길을 잃었을 때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나 씁쓸함이 좀 기존과는 좀 다른 느낌의 어떤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도연 씨도 좀 첨언을 해주시죠. 강제만의 매력 뭘까요? 아 강제만. 네 강제. 아 강제의 매력은 따뜻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고 세상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강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허진호 감독님 작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인간애와 그 따뜻함이 그 인물들이 참 그 따뜻함을 담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항상 그 허진호 감독님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거든요. 예. 자, 사실 이번에 전도연, 류준열 이 두 배우의 출연 소식이 정말 큰 화제가 됐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호흡을 맞추셨는데 봄날은 간다, 8월의 크리스마스 등 또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허진호 감독님과 또 함께한다 그래서 이건 뭐 무조건 봐야 된다. 인생 드라마가 탄생했다라고 보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진호 감독님의 첫 번째 드라마거든요. 첫 드라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감독님의 영화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인간 실격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되는 소감과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 용기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는데 그 대본을 김재 작가의 대본을 받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던 것 같고 그만큼 대본이 굉장히 좋았고 도연 씨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그냥 특별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갖고 이제 그 드라마를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고생은 많이 했어요. 영화 3편, 4편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분량도 그렇고 근데 아마 첫 드라마를 하시고 나서 그냥 제 예감인데 앞으로 드라마에서 또 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어떠세요, 선생님이 된다, 감독님? 그러니까 앞으로 드라마 감독으로 불러주십시오라고. 네, 아니 진짜 다양한 모르겠습니다. 더 넓은 이제 스펙트럼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드라마 연출작으로 인간 실격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이제 방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 인간 실격을 그러면 선택한 이유 시나리오의 힘이었나요, 역시? 대본이 너무 좋았어요. 읽고 나서 이제 처음에 도현 씨한테 이제 대본 보여주고 도현 씨가 그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당구 치느라고 못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도현 씨도 네. 읽고 나서 서로 만나서 정말 좋은 대본이다. 이거는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어떤 저도 그런 자신감이 들었던 것 같고 도현 씨 너무 좋아해줘서 그런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